아리랑 TV 쇼뮤직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세입니다. The female quartet Miss A is back after a one-year hiatus with their second full-length album, Hush, led by a single of the same name. The song shows a more mature, dark, and sexy side of the group, and the members are displaying their growth and maturity as musicians as well. Let's go meet them right now. 요즘 활동하느라 굉장히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고요. 그 덕분에 저희 팬분들을 매일매일 볼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무대에 매일 설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 네, 좋아요. 행복해요. Hush is different from their usual type of songs, emphasizing their growth with high technique choreography matched with an acoustic sound. The group also took on an unexplored concept, which is desire, and they bewitched countless fans with their fatally attractive qualities. 네, Hush라는 곡은 짜릿한 키스를 퍼포먼스로 표현하는 그런 도발적인 곡인데요. 퍼포먼스랑 같이 보시면 더 노래를 이해하기도 쉬울 것 같고요. 저희 퍼포먼스에 빠댄스가 있어요. 빠를 이용해서, 그리고 버튼을 이용해서 하는 안무인데, 네, 그거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Park Jin-young, the CEO of JYP Entertainment, where Miss A belongs to, has always been the composer behind the group's lead tracks. However, this time, Miss A collaborated with another composer for their title track for the first time. 되게 저는 녹음할 때 그렇게 큰 차이는 못 느꼈었는데, 뭐 언니들은 녹음이 덜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저는 일단 피디님과 같이 녹음하실 때 너무, 네, 저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었고요. 네, 하지만 이 트라이브 작곡가님이랑 같이 했을 때는 이제 힘든 점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편했었지만 하지만 되게 걱정 많았어요. 왜냐면 PD님은 되게 엄격하게 발음 잡아주시는데, 이제 이 트라이브 작곡가님은 그냥 다시 이런 점이라서. PD님은 또 되게 디테일하세요. PD님은 약간 뭐 만약에 허쉬라는 노래였다면, 허쉬였다면 민영아 너 그 쉬의 그 느낌이 없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너무 깐깐하다고 하나? 네. 너무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감정들을 저희한테서 뽑아내시려고 하고, 또 이 트라이브 작곡가 오빠는 약간 계속 그냥 이유 없이 다시 이러니까 저희는 또 안에서 왜 다시 하라는 거지? 어떻게 더 잘해야 되는 거지? 약간 이런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Thanks to all their innovative effort, Miss A successfully underwent another musical transformation. In fact, Miss A has always been tackling new challenges with passion and enthusiasm. 일단은 저희가 원래 예전 앨범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다른 거를 되게 시도해 보고 싶었고, 뭔가 뭐 의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음악적인 부분이라든지 약간 되게 다른 분야, 다른 걸 시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저희한테 안 어울리는 거를 저희가 되게 하고 싶어 했는데, 이번 앨범에는 저희 네 명이 이렇게 딱 의견이 합쳐져서 우리는 이런 게 가장 미스에인 것 같고, 이런 스타일과 이런 안무와 이런 컨셉이 제일 우리 미스에이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다라고 네 명이 다 얘기를 하고 이제 다 진행을 해왔어요. 그래서 미스 A가 있습니다. Miss A debuted in 2010 with the song Bad Girl Good Girl. Since then, they had many hit songs such as Breath, Goodbye Baby, Touch, I Don't a Man, and last but not least, Hush, and solidified their spot as one of the top Korean artists. First,
데뷔 때보다는 너무나 내면 다 성숙해졌고, 그리고 일에 대해 되게 뭔가 더 신중하게? 신중. 네,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는 점이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 내면도 무대에서 표현력은 더 옛날보다 더 늘었고, 네. 저희가 허쉬하기 전에 방금 인연이 말했듯이 저희가 다 다른 쪽으로 되게 많이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남자 없이 잘 살아 뭐 사실 완전 다 다른 느낌이라서. 근데 저희 이번에 허쉬 준비하면서도 일단 네 명은 제일 어울린 거 하고 싶어라는 생각이 되게 강해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뭐 개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것보다 그런 거는 뭐 콘서트에서나 뭐 쇼케이스에서나 이제 개인 무대 때 많이 보여줄 수 있어서 그거 뭐 개인 강하게 하고 싶은 스타일은 없고요. 네 명랑 제일 어울리는 스타일 하고 싶어요. 다음 앨범도. Miss A is also very popular overseas. A lot of their fans from all over the world are doing cover dances of their hit songs, and the group spent some quality time with their foreign fans through overseas performance. 그냥 나라 갈 때마다 그 나라의 저희 미세이 노래 중에 뭐 좋아했던 그런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태국, 뭐 대만이면 뭐 굿바이 베이비 좋아하고, 또 싱가포르이면 뭐 브리드도 좋아하고, 태국도 브리드 좋아하고, 또 아무튼 되게 좀 다양했어요. 그래서 그 저희가 갈 때마다 이 공연, 이 노래 불렀을 때 호흡이 그거 다른 거는 저는 정말 놀랐어요. 홍콩에서 1월 달인가? 12월 달인가요? 1월. 1월 달에 미니 콘서트? 팬미팅? 아무튼 쇼케이스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색다른 무대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콘서트요. 단독 콘서트. 투어. 여기저기 네. 돌아다니면서 대구, 뭐 부산, 미국, 유럽, 아프리카 뭐 그냥 계속 콘서트만 하고 싶어요. 그냥 노래 부르고 춤추고 팬분들과 같이 만나고 이렇게 즐기고 그게 이루고 싶은 Miss A said that they hope this album will become an important turning point in their lives in music. This ambitious group seem to know where they have to go in the future. 네, 저희 Miss A 허쉬 활동 계속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중국 곳곳 돌아다니면서 프로모션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 또 홍콩 미니 콘서트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Miss A 많이 사랑해 주시고 허쉬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Miss A가 응원할게요. 네. 쇼미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미스 A였습니다. 감사합니다.